전복 버터구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전복, 양파, 청피망, 청주, 은행, 버터, 검은 후춧가루, 소금, 식용유, 청, 차조기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전복은 껍질과 내장을 분리하고 칼집을 넣어 한입 크기로 어슷하게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복은 이렇게 껍질째 지급이 되는데요. 껍질 제거하시고 안에 내장 부분 터지지 않게 분리하시고요. 그다음에 한입 크기로 칼집 넣어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은 데쳐서 사용하시오. 내장은 버리지 말고요. 끓는 물에 한번 데쳐 사용하고요. 채소는 전복 크기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고 은행은 속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은행은 저희 책에는요. 볶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데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야채 썰고요. 전복 성형하겠습니다. 양파는 전복을 보통 한 2cm, 3cm 정도 썹니다. 비슷하게 2, 3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겠네요. 속과 사이즈가 다르다면 이렇게 분리해서 썰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모나게 썰었습니다. 자, 피망도 양파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속의 씨부분 제거해주시고요. 지저분한 부분 잘라주세요. 심지도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야채를 썰어두었고요. 청 차조기입니다. 깻잎이 나온다면 찬물에 담가 싱싱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은행을 데칠 거라면 옆에 냄비에 물을 좀 끓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복 손질해 보겠습니다. 전복은 소금물에 먼저 담가 놓으시고요. 깨끗한 솔을 이용해서 이 안쪽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근데 시험장에는 솔이 없잖아요. 소금이나 면보나 행주로 이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장이 터지지 않게 수저를 이용해서 붙어있는 부분을 싹 한번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수저로 손 조심하시면서 수저를 가까이 잡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밀어줍니다. 붙어있는 부분을 떼주시면 돼요. 이때 내장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살을 분리했나 확인하시면서 손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장과 살이 나옵니다. 내장을 살에서 분리하겠습니다. 미끄러우면 소금으로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데 중간에 빨간 거와 하얀 거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빨인데요. 지금 저는 같이 떨어져 나오네요.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손톱으로 밀어주시거나 칼로 이빨 부분을 이렇게 점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빨 잘라서 버리시고 여기 내장 부분과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뾰족한 부분이 모래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좀 씹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내장은 데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복에 칼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칼집을 세로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촘촘하게 넣으시는데요. 넣으실 때 전복이 잘라지지 않게 주의해 줍니다. 칼집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매끈한 부분 말고요. 그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안쪽에. 그 다음에 어슷하게 편 썰어줍니다. 전복은 두 마리 모두 이렇게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손질을 다 했다면 이제 전부 내장을 데쳐주시면 됩니다. 은행을 데칠 거라면요, 은행 먼저 데치고 전부 내장을 데쳐주시고요. 저는 볶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볶을 때는 기름을 넣고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전부 내장을 데쳐보겠습니다. 내장은 양파나 피마, 정복보다 조금 더 익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데쳐주시면 됩니다. 비린내 제거 때문에요, 여기에 청주와 소금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약간의 소금, 청주, 그리고 끓는 물에 전복 내장 데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그라들 정도로만 살짝 데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은행을 데칠 거라면 전복 내장을 데치기 전에 데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찬물에 헹궈서 열좀 빼주고요. 자, 이제 은행을 볶아보겠습니다. 은행은 기름 두르시고요. 불은 약하게 아니면 중간불로 두고 볶아줍니다. 투명하게 연두색이 날 정도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을 볶으실 때 약간의 소금 넣어주세요. 자, 은행을 볶으시면서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요, 껍질이 이렇게 부스러집니다. 자, 이 정도로 볶아주시고요. 만약 껍질이 안 벗겨지면 키친타올에 넣고 이렇게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껍질은 데치거나 볶을 때나 뜨거울 때 잘 벗겨지니까요, 바로 이렇게 벗겨놔주세요. 자, 전복 버터구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무리 볶아보겠습니다. 팬에 기름 둘러주시고요. 저는 은행 볶으면서 남은 기름이 있어서 따로 두르지 않겠습니다. 지저분하면 한번 닦아주셔야 합니다. 양파. 너무 색이 변하지 않게 볶아주세요. 양파 볶으시고 약간 투명해지고 양파 향이 좀 난다면 바로 전복 넣어줍니다. 자, 전복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비린내 없어지게요, 청주 좀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칼집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때 피마, 녹색은 마지막에 넣는 게 좋겠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소금, 후추가. 자, 소금, 후추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 버터도 나중에 넣어주세요. 버터는 나중에 넣어주셔야 향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타지 않습니다. 버터는 발연점이 낮아서 잘 타니까 마지막에 넣어서 볶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완성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받으신 깻잎이나 시소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전복과 그 다음에 양파 피망을 골고루 잘 보이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밑에 시소나 깻잎 깔아주시고요. 전복과 피망, 양파, 내장이 골고루 보일 수 있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복 버터구이 완성되었습니다.